자,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대안주 두 가지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이 연결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옥션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의 훈풍,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임빌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서울 옥션과 게임빌 어떤 종목이 더 좋은 대안주일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주셨습니다. 뭐 일단은 게임빌을 주신 분과 서울 옥션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, 자, 일단은 나현진 대표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네. 게임빌은 최근에 올랐던 부분이 이제 코인원 2대주주에 올랐다는 소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. 얼마 전부터 그 위메이드가 주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, 이 가상자산 그리고 뭐 그 NFT 그리고 블록체인 이렇게 이 기술을 혼합하면 게임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그게 실용성이 실용성을 가지게 됩니다. 네. 가상자산으로 이제 만약에 그 코인으로 아이템을 거래를 하고 거래된 아이템을 또 뭐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현금화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이 될 수도 그렇죠. 있거든요. 뭐 리니지 같은 경우도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듯이 이거 현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블록체인이나 NFT 산업이 커지면 거기서 생기는 수익성이나 그 이런 그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위메이드 다음으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한 6년 가까이를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이유는 인기 있는 게임이 거의 없어서인데요. 그렇죠. 비인기 게임과 그리고 비효율 때문에 피어그룹 대비해서 다른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PER이 뭐 거의 30배에서 60배 정도 그리고 적자나는데도 시가총액이 조단위인 게임 회사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빌은 시가총액 3,300억 수준이고요. 그리고 수익도 인기가 크게 없어서 그렇지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런 그 저평가 구간을 좀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코인 거래소 코인원의 그 2대주주가 되면서 향후에는 만약에 NFT의 거래를 코인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이 확장성이 좀 더 많은 분야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특히나 게임은 아이템에 집중을 해서 그 시장이 확대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최근 단기 급등된 부분이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 있는데 네. 이 부분은 가격 매수가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이쪽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현진 대표님이 그걸 딱 픽해 주셨습니다. 게임빌, 어쨌든 이 가상자산 시장과 이 게임이 결합되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는 충분하다. 게임빌 대안주로 주셨고요. 자, 김민수 대표님이 게임빌을 주실 줄 알았더니 서울 옥션을 가져오셨습니다. 네,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네. 좀 다른 거 한번 찾아보자. 새로운 거. 예, 쪽에서 서울 옥션이 충분히 NF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, 다들 미술품 한 점씩은 다 갖고 계시죠? 네. 네. 뭐 투자하는 계정으로 네, 갖고 다 참여하시죠. 네, 그러신 걸로 알고. 네. 근데 이게 왜 재테크 순환이라고 하냐면은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죠. 봤을 때 지금 살아 계신 생존 작가는 세금이 없답니다. 근데 돌아가신 분들의 작가는 양도의 그 가액을 매길 때 90%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0%에 대해서 22% 세금을 매기다 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네,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세금에 대한 메리트가 뚜렷하다 보니까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는데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쪽을 공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약간 좀 포스트 모던한 이런 작품들 이쪽에 대해서 네. 많이 또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오프라인 경매까지도 늘어나게 되면 특히 이런 회사는 경매 횟수가 늘어나야 수수료가 더 떨어지는 상황들인데 오프라인 경매가 다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이 되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 보니까 어떤 경매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다는 측면들인데
특히 이제 NFT 콘텐츠 시장으로 진출하는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 이 NFT 기술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소유권이나 그리고 또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 어떤 담보 그러니까 이 유일무이한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응용해서 수익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적은 올해 영업이익 좋을 것 같고요. 한 210억으로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총이 2,9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또 주가도 낮아졌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시각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서울옥션 NFT의 뭔가 기반의 이런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서울옥션이 아닐까. 진짜 이제 예술품의 경매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서울옥션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가격 전략을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서울옥션부터 좀 볼까요? 올해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뭐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. 네, 이런 성장성 괜찮은 종목을 시장 조정 때 담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물론 길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. 그런데 이 올라왔던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한 박스권 하단부 정도 되겠죠.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한 17,000원대 초반 정도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 영역으로 들어가는 21,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보시되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를 일단은 확인하시면서 손절가는 조금 15,000원대 다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대응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서울옥션에 대한 가격 전략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 이번에는 게임빌의 가격 전략과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하시죠. 예, 게임빌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네,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시는데. 네,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부분은 어차피 5일선 조정을 좀 기술적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. 단기로 볼 때도 이제 5일선 조정이 되는 한 4만 6천 원 정도 선까지는 한 번은 밀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. 이렇게 밀렸을 때 이제 월봉상으로도 거래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5일선 조정 정도까지만 받으면 받은 한 4만 6천 원 정도 수준이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4만 3천 원 정도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게임빌에 대한 이 가격 전략 조정 5일선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 찬스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주로 서울옥션과 게임빌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. 좋습니다. 자,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요. 이제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가 또 월요일 연휴이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반등이 뭐 단기적인 반짝 반등일까요? 아니면 이제 좀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? 김민수 대표님 어떠세요? 네, 믿음은 일단 바닥 찍고 돌아간다. 여기에 무게를 싣고 싶지만 특히 지금 이번 주에 보여줬던 충격과 공포 이를 충분히 어느 정도 안고 갈 수 있을지는 아직도 추가 변동성은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. 게다가 또 여전히 에너지 가격들이 크게 안 밀립니다. 여전히 또 오늘도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는 상황들 쪽에서 그래도 심하게 위축됐던 부분들이 변화가 들어오겠죠. 그런 쪽 생각하게 되면 휴일 생각하고 변동성을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추가 여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자라는 의견이셨고요. 나현진 대표님은요? 네, 그동안 시장을 좀 눌러왔던 글로벌 이슈들이 한 번에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급락 이후에 그 되돌림 반등에서의 그 약간의 안정세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시장은 10월 중에 이제 뭐 10월 초고 중순에 이제 들어서지만 요쯤부터는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추세 전환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가능할지는 확인해 봐야겠고, 오늘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.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연휴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